샵에 갔던 거 같은데. 아, 그래? 갑기 갔다니? 꼼꼼한 데서 집에서 했거든요. 방송보다 이쁘시네요.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. 예. 가족부터 차례대로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. 가족이라서 이쁜 것 같은데. 세계 최장수 시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자신에게 결혼식도 가고 하는 드라마로 갈 수 있게 제가 징검다리를 잘 하고 나 그리요? 부장 아직 부장이요? 연출 맞추는 항상 됩니다. 우리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? 아기 상어 뚜뚜루뚜뚜루뚜뚜뚜뚜 아니야! 아유 손 받는 것도 좋지만은 애를 놓고 가면 어떡해? 허니 허니 우리 꿀벌이 아빠 왔다! 뭐 노래하며 써있어? 서울 가지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냥 갈래요. 진짜 허니랑 둘이 버스 타고 갈 수 있겠어? 힘드는데? 저도 빨리 다시 시작해야 사장님 부담 될 텐데. 아줌마 그 애 좀 안 울게 해봐요. 아직도 웁니까? 아 죄송해요.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다가 하던 일 끝내서 바로 온 거래. 건설 현장 소장이면 이쪽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텐데. 아 우리 또 개구상이 생겼다구요. 굴러들어온 새 사장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잖아. 여러분 인스튜브 올려받쳐구요 올려받쳐구요. 다들 정신 탈퇴가 아주 썩어 빠졌구만. 전 아무 불만 없습니다. 다같이 힘을 합쳐 굴러들어온 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다더니.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안면 터도야 나중에 돈 받고 그러지. 뭘 질질 끌어. 빨리 올린 사람이 그만큼 절실한 건데. 많이 깎인 적은. 불만이면 2019년도에 퇴사해. 야 지영아 운동화 운동화. 여보세요. 이영애 씨 나 나훈서 사장인데요. 뭐야 터진 거야 그게? 어디서 빵 터진 거야? 영애 씨 나 누구세요? 하나, 둘, 셋.